벤 울프슨에 한번. 와, 나 진짜 너무 부러워. 대표님이 사줬어. 아니, 복지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들어보세요. 복지 무슨 일이야? 이거 킨 다음에 내 핸드폰밖에. 어, 네 걸로 해줘. 네 걸로 해가지고 들어볼래. 뭐 듣고 싶어? 나 뉴진스에 빠졌어. 그럼 그 노래 틀어주면 돼? 뉴진스 어텐션 틀어줄래? 어텐션? 어, 나 민지 좋아해. 저 누구지 모르고요. 민지가 거기서 제일 예쁜. 약간 너 스타일. 어? 근데 너 좋아할 듯. 연예인한테 관심 1도 없고요. 아, 그래요? 어텐션? 응. 뉴진스 이런 거? 그거 기억을 돌려야 돼요. 오케이. 너무 커? 좀 줄여? 이게 잘 안 들려. 다른 사람 말하는 게 다른 사람 말하면 잘 안 들리지. 귀엽네. 존나 귀엽다. 아, 모자이크 되잖아 이거. 존나 귀찮네. 내일은 그린 팬티를 입어야지. 이 형들이 좋아하는 몸인가? 나 네 말 하나도 안 들려. 뭐하냐? 생쇼. 아, 이거 내가 왜 갖고 왔을까?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아니, 나 진짜 약간 여기가 다 노래로 이렇게 감싸지는 느낌이야. 이거 들으면 안 들려 소리가? 어, 나 남의 말이 안 들리는데? 그거 좀 네가 약간 싸가지고 보일 것 같은데. 맞아. 기표야, 얘기해. 뭐라고요? 에? 예? 이렇게 나요? 다시 왜 두 개나 들고 온 거야? 응? 아, 이거 형 좀 가질래? 아니, 괜찮아. 가져. 알았어. 선물인가요? 그 당신이 전에 한번 입어본 거야. 뭐라고? 당신이 한번 전에 입어본 거야. 뭐? 그 어? 해변가에서 입었던. 아, 미친! 최대생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이야. 미친! 저 주시는 건가요? 드리죠. 우와! 나 이러고 이제 최대생인 척할 수 있네. 그럼 형은 딱 입고 있으면 최대생이야. 근데 우와! 너 물어보면 인천대라고? 누가 막 야, 나 인천대인데 이거 뭐냐? 막 이러고. 어? 저 입기 없겠네요. 모르세요 저? 미친. 나 이거 오! 감사합니다. 빨아야 되고. 지금 약간 그거 같아. 내가 제주도에 갔을 때 너네 집에서 원소 살았잖아. 지금 약간 봤는데. 어, 반대로 돼가지고. 제비가 물어왔네. 씨앗을. 본거 시즌 2. 하나. 아, 맞다. 나 그거 너 알려줄게. 어? 너 유튜브 스튜디오 모르지? 알아. 알아? 근데 나는 뭐 그걸로만 써. 그 뭐야, 저작권 침해 그거 바꾸는 거. 아, 그 됐는 거지? 어, 어. 내일 뭐 하게? 어? 내일은 뭐해? 영상 편집할 거야. 집에서? 도현이 놀러 와. 놀러 갈까? 브이로그 찍을까? 어, 나 갑자기 여기서 어, 이렇게 내 화면으로 날 보는 거 존나 개이 같네. 근데 너 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개이 같긴 해. 어? 어? 이틀 막 으아! 아, 지금 인스타라고 웃기게 한다 진짜. 아, 영재 씨 팔 좀 보여달라고 하시네요. 지금 얼굴 말고 내가 딱 팔 아니 그냥 이렇게. 어, 그냥 그냥 해. 영재 어때? 응? 에스케 오카잔님 뭔 말이야 저게? 노래? 아니 내가 외국인. 형 거 켜봐. 왜? 나는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. 아, 그래도 라방킴은 뭐 문제 되나?
초대해볼까? 같이 할래? 어디서 가는 거야? 여기도 초대하면 돼. 제이. 와, 씨. 근데 어차피 이제 등장할 때 됐잖아. 진짜 너무 뜬금없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틀을 안 했는데. 아, 우리끼리 이게 안 되네. 꺾인다. 껐어. 저 틀을 안 했어요. 이거 카메라 어떻게 바꿔? 머리 하니까 나이 들었다뇨. 무슨. 와, 영재 형 키니까 갑자기 700을 넘었어. 미친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미쳤다. 네. 구독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주가 드리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물 좀 먹어야겠다. 펩시 하나 먹어도 되나요? 먹어. 둘 중에 한 명 마이크 깔아야 돼. 마이크 어떻게 꺼? 아, 이거 끄면 되겠다. 900명을 보고 있어. 너 인기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? 아, 팔로워가 막 느는데 이거? 갑자기? 이야, 역시 이거 40만 유튜브는 클라스가 다르구만. 나 궁금해. 댓글이 안 보여. 나 어떻게 본지 뭐, 나 이거 지금 라이브 처음 해봐. 같이 하고 이러는 거. 어떻게 하는 거지? 라이브 방송에 댓글 관리자를 추가하래. 소리 안 나온다고? 스피커 안 나온다는데 너 들려? 응? 아니? 여기까지 들려? 들려. 마이크가 누가 아까 마이크 끄라고 했었거든? 지금 이러니까 다 들리는데. 잘 되는 건가? 아, 내가 형 영상을 보면서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가 마이크를 꺼봐. 껐어. 그럼 된 거 같은데. 됐지? 어. 오케이. 컴팩트. 지금 됐나요? 지금 잘 들리나요? 이제 괜찮죠? Is it okay now? 너 게이냐고? 내가 게이냐고? 저 게이 아닌데요? 씹기이잖아. 저 게이 아니에요.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뭐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He is your boyfriend? 보이프렌드 맞지? 친구니까. 아, 네, 맞아요. 제 보이프렌드. 남자친구는 아니고요. 남자인 친구. 예. 근데 보이프렌드라고 하면 안 돼요. 그럼 뭐라 해야 돼? 외국에서는 보이프렌드는 남자친구고 그냥 그는 메일 프렌드. 어? 메일 프렌드. 메일 디네일 할 때. 근데 그 보이프렌드라고 사도 오래. MF라 해야 되네? 그치. 그냥 프렌드라고 하면 되지. 프렌드. 누가 자꾸 참여하고 싶대. 누구? 안 되지. 지금 목소리 잘 들려? 아니 이거 우리가 그냥 가까이 있어서 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한테 들려서 그런 것 같아. 내가 끌까? 아니 그래 끄면? 아 너도 꺼도 되겠다. 네가 이 목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. 맞아, 내 목소리 들어. 우리 목소리잖아. 됐지. 근데 이게 제일 소리 중인 건데. 해봐.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? 지금은 괜찮아요.
윤혜 누나 보고 싶어요. 이런 내용이고.